2년 전부터 카페나 식당 안에서 일회용 컵과 식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코로나19가 같은 식기를 사용하다 옮을 수도 있다고 알려지면서 사라졌던 일회용품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울산역 안에 있는 한 카페. 북적이는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머그컵 대신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매장 내에서 먹을 건데 일회용 컵으로 조문이 되나요? 그게 이제 완벽하게 식기라는 보장이 없고 어떻게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지 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주장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현행법상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일회용 컵이 왜 다시 등장하게 된 걸까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전국을 덮친 만큼 인구 이동이 많고 외국인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공항과 KTX역 안에 있는 카페와 식당에선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현재 울산에선 울산역과 태화강역 두 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 밖의 매장에선 지자체장의 규제 완화 대상 확대 결정이 있어야만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매장에서도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원 재활용법에는 어긋나지만 코로나19 파장에 위생을 내세우는 고객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이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달라 하는데 현행법상 맞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려된 거 알겠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 환경부는 일시적인 조치로 감염병 경계 단계가 해제되면 원래 규제로 돌아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